인천 상공회의소 미추홀구 경영자 협의회가 12일 연말을 맞아 이웃돕기 성금 1천만 원을 인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영훈 미추홀구청장과 조태엽 미추홀구 경영자 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전달된 성금은 학산 나눔재단을 통해 생활고를 겪는 미추홀구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조태엽 회장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